중에서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 또는 관계에서 이제 호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일적인 부분에서도 맞아요.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호감도를 높이는 매력적인 화법을 구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세 가지 정도의 좀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사랑! 오늘은요, 말 관련해서 전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규희 강사님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신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를 쓴 작가 이규희고요. 현재는 국내 대형 항공사에서 방송 교관으로 7년 차 근무하고 있고요. 17년 차 퍼스트 클래스를 포함한 상위 클래스 담당 승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필을 하셨어요. 제목만 딱 봤을 때 내 얘긴가? 네,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쓰시게 됐던 본인의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옆에서 주위 동료들을 보면서 일을 잘하고 그리고 자기 표현에 능한 사람들에게 좀 많이 배웠습니다. 주변에서도 보고 본인도 이런 성장을 해가면서 네.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될 네. 수 있는 책을 쓰신 거군요. 네. 승무원 일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는 17년 차 됐고요. 17년 차면 진짜 오래 하신 베테랑이죠. 그러니까요. 네. 또 VIP 네, 맞아요. 담당하시네. 그러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뭔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퍼스트 클래스 V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언어나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우리 강사님께서 이런 책을 또 쓰시게 된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영감을 또 많이 받았고 참 사람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말투, 목소리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많은 부분 차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회사에서도 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특징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있어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관식 말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한 것도 보고를 드릴 때도 빙 둘러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잘 표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팀장님, 제가 이번 안건에 대해서 A부서에 연락을 해봤는데 K차장이 반대해서 못했고요. B부서는 이렇고 C부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있는 팀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에서는 결론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팀장님 제가 이번 안건에 관련돼서 타 부서의 다섯 군데를 조사해봤는데요. 세 군데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던진 후에 이제 디테일을 설명을 하는 거죠. A, B, C부서에 관련된 얘기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내용의 확실성이 더 잘 드러나겠죠.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하게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 상당한 시간이라는 게 일주일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이게 보름인지 한 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번 프로젝트 또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 안에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는 한 달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그 기한을 좀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해 주셔야 되거든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좀 숫자로 나타내 주는 것.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용어들 상대방도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승무원들의 음성 파일을 녹음한 걸 듣고 평가를 하는 사람으로서 IT 업체와 좀 많이 협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IT 쪽에 어려운 용어들을 쓰시면서 저에게 설명을 하면 저는 그거를 재차 물어야 되고 또 그만큼 일의 기한도 늘어나게 되고 심지어 어떨 경우는 일을 제대로 잘 못하고 다시 번복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좀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달랐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이 큰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요청한 사항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흐름이 파악이 되면서 제가 그분을 보고 느낀 게 아, 이제부터는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있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간 포괄적인 시선도 갖추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도 갑자기 생각난 게 자동차를 얼마 전에 정비하러 갔는데 네. 그 엔지니어분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뭐 어떤 신체 비유에서 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차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뭐 심장이라는 얘기 아니고 뭐 심장이요? 교환해주세요. 어느새 몇십만 원을 긁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 보면서 저분 진짜 일 잘하신다. 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왠지 말하다 보면은 진짜 저분은 뭔가 말하는 것만 봐도 호감 느껴지고 우아하고 귀티나 우리 강사님처럼 아, 네, 그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 또는 관계에서 이제 호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쵸. 일적인 부분에서도 맞아요.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호감도를 높이는 매력적인 화법을 구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세 가지 정도의 좀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굉장히 잘 듣습니다. 백트래킹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백트래킹이란 상대방이 한 말의 어미나 핵심어를 한 번씩 되짚어주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잘 먼저 들어야지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번 실적 분기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만 듣고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분기 보고서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그런 백트래킹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상사는 이 사람 내 말 되게 귀담아 잘 듣고 일도 잘하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동작을 좀 따라합니다. 내 앞에서 같이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 상대방이 잔을 드는 타이밍에 나도 같이 이렇게 잔을 좀 드는 경우 근데 이렇게 뭔가를 따라하는 걸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 이런 확률이 높아요. 바꿔 말하면 나와 지금 특별한 친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미러링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막 큰 동작을 과장되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살짝의 어떤 표정을 좀 같이 따라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파생적으로 나간 건 페이싱이라는 기법인데요. 페이싱. 네, 이거는 미러링에서 조금 더 고도화된 거로 상대방의 말하는 속도랑 비슷하게 나도 맞춰주는 거예요. 아, 천천히 말하면? 약간 천천히. 나도 천천히, 그렇죠. 빨리 말하면? 빨리. 나도 살짝 빨리, 그렇게.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템포에 좀 맞춰주는 거죠. 반대로 내가 그러진 않았나 한 번 더 돌아보고. 결국은 호감이 가는 사람들의 말하기 특징은 상대방에 맞춰서 그렇죠. 뭔가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네요. 네네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문장 끝까지 조금 단단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시고 중간에 흐지부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아시다시피 한국어는 서술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끝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끝이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약간 두루뭉술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좀 문장을 끊어서 말을 해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쭉쭉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네, 저는 누굽니다. 라고 문장 끝까지 좀 단단하게 힘있게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면접이나 채용에서도 이게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미국 데이튼 대학의 존 스파크 심리학과 교수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과 어떤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뭐뭐 했는데요. 아,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끝을 좀 흐지부지했던 분들과 뭐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끝을 명확하게 했던 분들은 면접에서 채용이 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좀 명확하게 말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 들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사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지 말을 잘하는지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로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또는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나는 왜 성과가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개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알고 모르고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모르는 것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것조차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디를 개선해야 될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발표를 하거나 보고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녹음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걸로 한번 반추해 보면서 자신의 습관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친한 상사나 아니면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솔직하게 구하는 겁니다. 나 오늘 발표 어땠어? 좀 뭔가 좀 염소소리 나지 않았어? 또는 횡설수설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이제 지인들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서부터 받은 피드백을 자신이 좀 복기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의지가 있습니다. 그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습관을 개선을 하실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사실 좀 생각을 정리해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자기 암시를 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마도 중요한 자리에 보고라면 충분히 준비를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 때문에 그 역량을 발휘 못하게 되면 굉장히 아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변화 심리학자 토니 로빈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말씀하시길 일명 슈퍼맨 자세라고. 네, 어깨를 당당히 펴고 양손을 허리에 두고 네, 이 자세를 딱 2분간만 취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그런 호르몬 한 33%가 증가하고요.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조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해요. 떨리신다라고 하시면 일단 화장실 가셔서 이 자세부터 먼저 딱 취하시고 그렇죠. 무대에 들어가시거나 보고를 하시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보고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인드를 장착하시고 준비하시고 들어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말의 속도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말이 너무 빨라지면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이럴 때는 좀 템포를 늦추시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상기하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강조하고 천천히. 그리고 문장이 끝나면 하나, 둘, 셋. 슬 쉬고 그 다음 문장을 합니다. 긴장되고 빨라졌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말이 빨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빠르게 전달해야 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 하나, 둘, 셋 쉬고 그 다음 문장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템포를 갖는 것, 이 부분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슈퍼맨 자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슈퍼맨 자세. 자신만만하게. 그렇죠. 자신감을 탁 장착하고 나가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러면 혹시 우리 말을 많이 하는 뭐 프레젠터나 강사들에게 목 관리하는 방법 혹시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 인생 술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옥주현 배우가 나와서 이야기해준 부분을 좀 착안을 한 건데 일단 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더라고요. 입으로 말을 할 때 우리 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혀가 좀 잘 풀려 있고 유연하게 되셔야지만 말씀 좀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에도 부담이 덜 가요. 혀를 양쪽 입안 구석구석 굴려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할 때 혀가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스트레칭이 되는 듯한 느낌 느끼면서 목 근육이 좀 풀어지거든요. 그날 강의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경우는 이것만 하고 주무셔도 그 다음날 컨디션이 매우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빗근이라고 이렇게 고개 돌렸을 때 사선으로 나타나는 근육 줄기가 있어요. 네. 여기가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도 몰랐지만 이 성대 주변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서 풀어주는 겁니다. 네. 잡아서 풀어주고요. 여기가 붙어있으면 목이 많이 쉬어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를 잡고 풀어준다.
좀 아플 정도로. 그러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목이 굉장히 길어져서 우리 일명 그 쇄골 라인 보인다고 맞아. 하잖아요. 네, 얼굴 작아 보여요. 그렇죠. 네. 그 자세로 잡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요? 네. 허밍이라고 아시죠? 우리 이렇게 콧노래 부르는데요. 이 콧노래를 높은 톤으로 주기보다는 입술 주변이 좀 울릴 수 있게 하셔서 좀 낮은 허밍이죠. 근데 이걸 높게 하면 이 코 윗부분만 울려서 조금 낮게 두시면 입술까지 같이 진동이 와요. 그걸로 한번 풀어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하루에 많을 때는 6시간, 7시간 강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계속적으로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 해주면 훨씬 덜 피곤하더라고요. 뭔가 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그렇죠. 풀어지는 느낌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